나장에도 충성 오랜만 반갑습니다. 군인이 된 맥마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직도 이병이야? 일병입니다. 와 올라갔어 벌써? 일병은 금방 가요. 가서 한 달 있으면 아, 일병이야. 그래? 금세 가더라고. 휴가 들어가면 이제 한 일병 4, 5봉 정도 되던데? 좋겠다. 나나양 통신보안 함 해줘. 통신보안. 통신보안. 나와서 뭐 했어? 나도 그냥 집에서 쉬고 옛날 친구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지. 뭐 먹었어? 먹은 거 너무 많은데? 초밥 먹고, 고기 먹고, 설빙 먹고, 스테이크 먹고, 아무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. 이야. 저희 현역 있잖아요. 프린이 어제도 하더만. 근데 프린이는 어디 갔는데? 걔 어제 새벽에 근데 방송에 있어. 내가 봤어. 전화 두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. 자나 봐. 아, 우리는 이제 별로 중요한 사람이 그니까. 나 군대 휴가 나와서 같이 게임하는 건데 이것도 늦어버리네. 프린이가 요새도 월클에서 많이 변했어. 정치가 아니라. 많이 인싸이긴 해. 근데 그게 팩트야. 아예 없는 사람을 돌린다고? 나나야님은 뭐 요새 취미세요? 그게? 안 오면 돌려줄 각오 해야지. 근데 안 오는 게 잘못한 건 맞죠? 그렇죠. 아니면 맥마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. 프리님이랑 그냥 끝이죠. 아 고민 좀 해봐야겠네. 뭔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고 돌리기 전에 빌드업이란 걸 하고 나서 돌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나나형님은 요새 보면 입만 벌리면 돌리는 것 같아요. 맥마님도 조심하세요. 아직 시작 안 했을 때. 아니요 맥마님한테 잘해줄 건데요? 맥마는 휴가 나와서 잘해줄 건데요? 보기 힘든 사람이라 잘해줄 건데요? 근데 왜 미로씨님한텐 그랬어요? 미로씨는 그거 좋아하는데요? 미로씨 좋아한다고?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원래 미로씨는. 취향 특이하네. 당신이 원래 취향이 좀 그래. 나중에 참고해야겠다 카톡할 때. 저희 군대가 멤버들끼리 카톡 자주 하거든요. 아 걔랑 또 누구 있는데? 그 올레님이라고 한 분 더 있어요. 뭔 내용을 얘기하는데? 그냥 서로 각자 소초 얘기하죠. 누구 선임이 더 그 못 갔냐는 둥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누가 제일 꿀빠는 것 같아요? 방송에 나가도 돼요? 선임들 볼 수도 있지 않아요? 저 모를걸요? 방송하는 거 아직도 말 안 했어? 상황에서 뭐 하고 왔냐 물어보잖아. 물어는 보는데 그냥 프로게이머 하다 왔다고 했지. 아니 방송한다고 말하면 어그로 너무 많이 끌려요. 안 돼요. 야 프로게이머가 어그로 더 끌린 것 같은데. 아 그건 안 해. 요즘에는 방송이 오히려 더 많이 끌리는 게 불침번 근무 설 때마다 약간 그 너 방송 할 때 썰 좀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미 약간 잡힌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. 아 거기 이미 방송한 사람이 있었어 한 명? 그분은 찐 연예인. 오? 누구? 근데 이거까지 말하면은 안 돼. 아 그래? 들킬 수도 있어. 아, 그래서 썰 많이 푸셔? 이분이 그 전 선임분들한테 많이 잡혀 살았다고 하더라고. 야, 일로 와서 그 너 연예인 생활하던 썰 좀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아... 약간 썰 제조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당했지. 미로 씨 걔는 그냥 아예 다 말하고 다니던데? 아 나도 근데 짬 좀 더 먹으면 말하려고. 아 그럴 수도 있겠네. 초반엔 좀 그래. 미로 씨는 이제 곧 전역하니까. 미로 씨는 상병이잖아. 너는 1년 남았어. 근데 반년이 지나갔다. 그러니까 은근 빠르긴 해. 그래? 근데 이게 한 상병쯤부터 느려져. 이제 집갈 날이 바로 코앞으로 오니까 집갈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점점 느려진다고 하더라고. 프린이 많이 변했다.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였는데 요새는 좀 있어.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. 아 그래? 아 그것까지 몰랐어? 아 그래? 한번 봐야겠다. 아유 내가 오늘 오셔도 되는지 안 오셔도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. 너무 돌리나 이거? 아 프린이 오늘 안 오셔도 되겠네. 저희 셋이 하죠. 군대에서 맨날 돌림 당하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재밌네. 잘 해줘? 사람들? 사람들? 반반이야?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? 뭐 그렇긴 한데 가끔 나이도 어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. 어린 선임이 있어? 어린 선임이 대부분이지. 맞다 좀 늦게 갔지. 20대 후반대 가도 선임은 선임이잖아 그지? 그치. 근데 20대 후반은 좀 대우해줘. 내가 두세 살? 한두 살 차이라서 애매해가지고 대우를 못 받지. 근데 또 아마 그 중에서도 또래 같은 애들은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. 뭘? 뭐? 이해를 못했어.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웬만하면 대우를 해준다고 했잖아.
근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 되게 더 기분 나쁘게 있잖아. 그냥 사람 인성 문제인 것 같아. 그건 맞긴 하겠네. 선임 중에서 나나양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어? 뭐야 이거? 이거 맥마 아니야. 에이 설마. 이번에 휴가 나가 맥마 아니야. 지금 군대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죠. 주말이라서 지금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휴대폰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나나양 방송 보는 사람 한 명 있었어. 큰일 났다. 군인이신 분 맥마 본명 팝니다. 아, 안 돼요. 안 됩니다. 맥마 본명 팝니다. 본명은 까면 안 됩니다. 저 큰일 납니다. 맨날 일병 땡땡땡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제. 군인들 근데 요새 그 핸드폰 돼가지고 많이 오긴 해 솔직히. 너도 많지 않아 유도? 유무양은 훈련소에 있었어 보는 사람. 어? 두 분 다 유무명하시니까요. 아 그럼 우리 셋이 해야 되나? 오늘 그냥 풀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. 아니면 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기다리잖아? 그러면 이제 또 약간 풀이니 정시당하거든. 그럴까? 아 뭐 언제까지 기다리려고. 이제 하자. 아니면 한 2시간 기다린 다음에 조정한 척 해도 되고. 2시간 기다리면 진짜로 사람들 뭐라 할 수도 있겠는데. 하자 그러면. 아이디 다 친추 돼 있나 우리? 우리 친추가 안 돼 있나? 이전 리스트 이런 게 있네. 나 보내놨어. 해치되고 싹 초기화 됐어요. 아... 우리 친추 안 됐어? 이거 아이유 수지 나나양 누구야? 뭐야 그게? 팬인가 봐. 아이디가 아이유 수지 나나양인데? 진짜? 어 나도 있어. 스트리머 아니야? 나도 있는 거 보면? 아수나. 악진이는 이기죠. 이거 날 매기는 거 아니야? 오늘 네 명이서 춤출 생각에 신났었는데. 중간에 오시겠죠. 프린이 만났어? 그러고 보니까? 나와서? 프린이 만날라 했는데 그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어. 바쁘대? 아니 뭐 그냥 바쁜 건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. 정지하자. 군대 나왔는데 만나주지도 정계 않고 정계 춤출하세요. 나는 왜 맨날 정지지래요. 한다고? 유튜브 쓸게요. 오늘 저 4개월 만에 배그하는 건데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보죠 일단. 둘 다 룩이 좀 실망인데요. 왜요? 너무 올드한데 둘 다? 1세대 유저. 2년, 3년 전에는 잘 나가던 룩이었어요. 그리고 나나님 뭐 어디 파티 같은 데 가셔야 될까요?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닌가요 저거? 이거 신상인데 그저께 나온 건데.